해보시겠어요? 네. 네, 우선 어드레스를 해보시면 지금 스윗스팟에 잘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스탠스가 너무 넓어요. 근데 사실 스탠스가 너무 넓어도 좀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고 그리고 체중 이동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좁혀볼게요. 원래 7번 아이언 정도 스탠스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7번 아이언, 그쵸. 거기서 조금만 더 벌릴게요. 그렇죠. 그 정도 벌리시고 그리고 공의 위치도 잠깐만 클럽 한 번만 이렇게 그대로 서 계세요. 왼발 뒤꿈치가 이쪽에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왼발 쪽에 있죠, 공이. 조금만 이쪽으로 가실게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쓰시고 네, 지금 좋아요. 한번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그리고 손의 위치도 그러니까 아까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많이 벌리시고 볼의 위치도 왼발에 많이 놓여 있는데 손까지 많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윙을 하시는 동작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끝나는 느낌? 아. 네. 이 스냅을 좀 이용을 해서 회전으로 치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밀어치는 형태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어드레스 때문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손이 이 허벅지 중간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이언은 사실 공이나 공 앞에 있어도 되지만 드라이버는 공이나 아니면 약간 공 뒤쪽에 있는 느낌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드레스 해보세요.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오실게요. 그렇죠. 지금 좋으세요. 그럼 그 상태에서 뒤로 좀 빠져서 연습 스윙 한번 해보고 치실게요. 스탠스 조금만 더 좁힐게요. 그렇죠. 그 정도만 써서 한번 쳐볼게요. 한번 쳐보세요. 자신 있게 쳐보세요. 네. 그렇죠. 저는 꾸준히 일단 이 정도 힘으로 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거리도 확실히 더 나오죠. 네. 네. 어드레스는 지금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스윙을 좀 고쳐보자면은 한번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백스윙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한번 멈춰보세요. 스톱. 굉장히 낮아요. 이러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위치가 이 정도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위에 손이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팔 중간에 이렇게 이 정도로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백스윙을 올리실 때 살짝 바깥으로 드는 느낌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안쪽으로 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니까 조금 더 위로 높여볼게요. 네. 그리고 자, 가볼게요. 위로 높이면서 어깨도 그렇죠. 조금 더 회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 회전이 조금 부족하세요. 유연성은 충분히 있으실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너무 낮게만 하려다 보니까 어깨가 여기 딱 걸려서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볼게요. 이렇게 같이 그렇죠. 어깨 회전을 하는 느낌. 지금 다시 한번 머리 너무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세요. 네,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어깨 요 정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좋아요. 지금보다 잠시만요. 요 정도 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높아야겠죠? 지금 좋아요. 한번 쳐보실까요? 그 느낌 그대로. 좋아요. 우와! 괜찮아요. 지금 이런 볼이 나온 이유가 다 뭐 스탠스도 좁혀졌고 백스윙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직 이렇게 몸이 나가면서 치는 옛날 습관이 나오셔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몸은 잡아놓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끝났을 때 네, 이렇게 네. 오른다리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볼게요. 근데 클럽이 없이 이렇게 네, 그렇죠. X자 해서 한번 백스윙하고 피니시 가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힘이 빠져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백스윙 피니시. 그렇죠. 더 이렇게 힘이 빠져야 돼요. 네. 네, 다시 백스윙.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몸이 나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팔 내려서 클럽 없이 그립 한번 잡아보세요. 그냥 클럽 없이 한번 휘둘러 보세요. 자, 팔로 스윙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붙죠. 네. 다시. 그렇죠. 지금 좋아요. 조금 더 지금도 근데 피니쉬할 때 상체가 약간 앞에 나가 있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서 휘두른다는 느낌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연습 스윙 해보실게요. 이거 쌤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헤드만 좀 덜 다치고 안쪽만 좀 덜 맞아도 충분히 비거리랑 방향성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이렇게 치는 습관이 계속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네. 우선 제가 봤을 때 좀 팔로 팔이 먼저 지나간 느낌을 더 잘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 허리를 미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른발을 완전 뒤로 빼볼게요. 그렇죠. 더 뒤로. 거의 그렇죠. 이제 여기 하나 정도 뺀다고 생각하시고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저 가까이 붙으셔도 돼요. 편하게. 그렇죠. 너무 많이 빼셨다. 이런 힘드시니까. 네, 그렇죠. 여기까지. 네. 한번 쳐볼게요. 공 몇 개 쳐볼게요. 그렇게 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 제대로 안 맞으시잖아요. 네. 그게 계속 이 골반으로 치시는 거예요. 아. 팔을 더 써보세요. 그렇죠. 더 써보세요. 좋아요. 다시. 더 많이 쓰세요. 몸보다. 그렇죠. 지금도 골반이 너무 빨라요. 잠시만요. 그냥 저 신경 쓰지 말고 휘둘러 보세요. 휘둘러 보세요. 휘두르세요. 아 다시. 오. 휘두르세요. 휘두르세요. 네. 휘두르세요. 자 가만히 있네. 네. 팔이 더 휘둘러져야 돼요. 자 제 허리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여서 허리 잡으면은 네. 괜찮으시니까 제 허리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휘둘러줘야 돼요. 근데 지금 화명 씨는 제가 허리를 잡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을 아직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잡고 있어도 팔이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허리 잡아드릴 테니까 팔을 더 써보세요. 휘두르세요. 네. 그렇죠. 더 자신 있게 더 세게 휘둘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팔 쓰는 걸 자꾸 느껴보세요. 세요. 오 그렇죠. 지금 잘 치셨어요.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그렇죠. 네, 잘 치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실게요. 네. 지금 이제 허리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조금 더 팔이 더 많이 써지는 느낌으로 쳐보세요. 좋아요. 지금 조금 감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더 오른손 더 쓰셔도 돼요. 손목 너무 세우지 마시고. 좋습니다. 조금 왼쪽으로 갔어요. 네, 네. 지금 약간 드로우 걸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손의 느낌은 되게 가볍고 괜찮았어요. 조금 네. 더 원래보다 더 팔이 리드한 느낌이 드셨어요? 네. 네, 더 한번 그런 느낌으로 아예 왼쪽으로 가도 되니까 오른손을 더 써서 한번 쳐 볼게요. 조금 더 오른손으로 힘. 그렇죠. 오, 좋다. 굿샷. 오 좋아요. 오 147m. 와. 네. 네 우선 아까 이제 슬라이스 나는 것도 많이 잡히셨고 그리고 네. 비거리도 137m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마지막 볼은 완전 0도. 굉장히 똑바로 헤드가 맞은 거예요. 대신 조금 이제 아직 스매시 팩터가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이 부분 아직 구력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좀 연습을 하시면은 좋아지실 것 같고 네. 또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넓게 쓰셔서 팔이 아닌 너무 골반과 몸으로 치시는 것 때문에 좀 비거리에 손실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팔을 쓰는 느낌을 알려드렸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팔 쓰는 느낌이 많이
느끼셨어요? 네,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해서 네, 이제 좀 슬라이스 볼은 좀 안 나시겠죠? 네. 비거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자꾸 좀 오른손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클리닉을 받아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데 제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평소에 잘 몰랐던 부분이나 스탠스도 사실 그렇게 넓게 서는지부터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사실 구력에 비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조금만의 교정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구질도 또 충분히 운동신경도 있어서 금방 좋아지실 것 같으니까요. 네. 연습만 열심히 하시면은 빨리 스코어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